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아하, 영적인 예배 그러면 뭔가 탈속적이고 대단히 지극히 종교적인 어떤 예식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자비하심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완결적으로 주어진 사랑.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내 편에서의 접수증, 그 믿음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과 영으로 묶여졌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게 뭘까요?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남았냐면 몸이 남았습니다. 몸. 우리의 몸은요, 주인장이 필요합니다. 주인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을 때에 그 권력의 공백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운영체계를 깔고 프로그램화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프로그램이 우리의 몸을 오랫동안 지배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기의 몸을 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beat my body, 내 몸을 때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영혼은 하나님이 맡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우리들의 시간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손과 발과 우리들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삶의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너희 몸을 드리라.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닌가요? 몸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시나요? 대부분은 자기 몸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내 몸을 원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드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근데 헬라어 의미는 처분에 맡긴다. 처분에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인스트루멘트로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마음대로 쓰시도록 맡겨라. 이것이 이제 너희에게 남아있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소유권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저를 사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의 입술과 생각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정한 말 그리고 불편한 표정 얼굴과 입술에 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현을 담겠습니다. 주님, 나의 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빛되신 말씀과 비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나의 손과 발을 민첩하게 하사 화평의 길을 만들고 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약속의 땅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생명의 백신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 큐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 죄의 프로그램, 죄의 운영체계 아래서 하나님의 운영체계로 날마다 날마다 바꾸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접속되십시오. 영적인 습관을 회복하십시오. 이 가을에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에 이유 될 거, 체면 걸 거 없잖아요. 그냥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습관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하나님은 영광의 임재로 화답하실 것이고 여호와니시 왕이 내 안에 계시다 깃발을 우리 가운데 흩날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며 영혼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